아까 왜 다시 공부해오라 그랬나요? 재미? 이거 선생님이 다시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 맞아요? 다시 설명해줘야 됩니까? 처음부터? 셀이 팔다면 하다시고, 이 표현은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의 하다시야, 하다시고, 하다시인데, 히가 하는 행동이니까 더즈가 들어서 히 셀이 아니고 히 셀즈다. 오케이. 첫 단계. 누가 니 만들 차례? Does it sell? 양념 뿌린 표현이야, 안 뿌린 표현이야? 그가 팔 것이니라고 will 넣는 냄새도 안 나고, 그가 팔수 있니라고 해서 can 넣는 냄새도 안 납니다. 양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생닭에 생닭. 됐습니까? 양념 치킨도 아니고, 프라이드 치킨도 아니야. Okay, does it sell? 이제 문장 완성.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t the store의 뜻이 뭐예요? 그 가게에서죠.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그 가게에서라는 말을 또할 필요가 있을까? 오케이. 그러면 무슨 뜻을 가진 말로 바꿔도 될까? 아, 그것입니까? 그것입니까? 이십니까? 그 가게에서라는 말은 어디에서라는 질문이니까 좀더 간단하게 바꾸면 그는 거기서 그는 거기에서 물을 팔아요. 그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팔아요. 거기에서로 바꾸면 되겠네. 얘는 또쓸 필요 없네. 얘도 됐습니까? 그래서 Is sell or is it? 오케이, 근데 왜 sell이라고 그래? 또 선생님이 열받을 뻔했어. 됐습니까? 도대체 몇번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나 궁금해서. 뭐라고요? 오케이, 여기 더는 넣을 필요 없습니다. 더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장난감을 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특별한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긴 그냥 장난감,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토이즈는 장난감들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과 장난감들이 잘 어울리고요? 대여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라는 뜻이니까 뭐 대신 왔어? At the store 대신 왔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했더니 he sells toys there. 오케이. 여기 다음 표현. 너는 여기서 무엇을 팔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는 팔 것이다 부터 만들죠. 그럼 너는 팔 것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에는 양념을 넣어야 되네요. 왜 양념을 넣었죠? 언제 일에 대한 얘기요?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럼 첫 단계, 넌팔 거니? Will you sell? 문장 완성. What will you sell here? 뭐라고요? What will you sell here? 그랬더니 주스 팔 건데요. 오케이. 어디가 틀렸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그냥 빨리 시원하게 깔끔하게 넘어가는 문장이에요. 뭐 하나 없다. 맨날 뭐 하나씩 얘기해야 된다.
예, 뭐 아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어요? 왜? 뭐가 차이 나는데? 아, 없으면 이게 그러면 이게 과거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건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누가 뭐뭐 한다란 단순한 뜻. 현재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현재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거. 이거 현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어떻다. 그냥 누가다에 누가다. 난 판다. 뭐라고요? 주스는 주스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어요? Okay. 뭐 표기가 걸립니까? I는 you로 바뀌고, 뭐, you will sell, will you sell 만들면 되고, what did you sell here? Okay.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아, 그렇게 세 토막이 났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든다고 그냥. 세 토막만 쓰면 된다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리는 뭐뭐 한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다는 뭐예요? 누군데? 오케이. 누가 다부터 만든다고. 누가 뭐 한다. 네가 뭐 한다. 자를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자를 수 있다는 뭐예요? You can scissor예요? You can cut이지 뭡니까? cut 안 배웠습니까? cut 뜻이 뭐예요? 뭐 깔끔하게 좀 넘어가자. 어? 첫 단계 넌 자를 수 있니? 문장 완성. 뭐라고? How can you cut the paper? 대답하는 사람이 뭐 대신 뭐 씁니까? 그 종이, 나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자른다 했다니까. The paper 자리에 it. 오케이, 지금 새로비는 13번부터 다시 준비해 와. 그리고 네가 그 문장을 확실하게 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 좀 해봐. 너 지금 앉아서 더 하라 그랬는데, 한 20분을 더 앉아 있었는데 뭐가 똑같아?